안녕하세요. 마이버딩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무료 분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새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새 한 마리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무료 입양 희망자가 이러진 않겠죠. 저만의 생각이지만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앵무새는 아니고 강아지 무료 입양 글이었는데 글의 내용을 보니까 무료 입양치고는 조건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무료 분양받고 싶습니다. 저는 시추를 분양받고 싶고요. 잘 안 짓고 조용한 애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아이를 좋아해서 5kg 이상 큰 건 좀 싫고요. 애가 좀 최대한 많이 어린 애기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흰색을 좀 좋아해서 흰색이 많이 섞인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정말 잘 키울게요.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앵무판에서도 뭐 잘 키울 자신 있다, 키워보고 싶다, 뭐 돈은 없지만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겠다 등등의 그렇게 감성팔이를 하면서까지 무료 분양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를 봤었습니다. 일단 아니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을 입양할 때나 사육할 때나 돈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존나 중요합니다. 앵무새라는 동물이 사랑 한 스푼, 흙 한 스푼 비벼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료 분양을 원하는 태도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잠시만 산다라는 표현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물론 입양과 분양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사는 게 맞긴 한 거죠.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듣기가 좀 거북할 뿐이지. 아무튼 동물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알바를 하던 부모님을 설득해서 받아오던 무언가를 해야만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입양자 나름대로의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싫다면 그거는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열정이나 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돈이 없을 뿐더러 벌기도 싫어. 하지만 그 돈의 결과물은 가지고 싶다? 그거 불공정 거래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그래요 등등의 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돈과 경제 개념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돈이 아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이 몇 살이건 간에 여러분은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많은 돈을 쓰게 될 겁니다. 술도 한잔 해야 될 것이고요. 영화도 봐야 될 것이고 뭐 PC방이나 오락실을 갈 수도 있고 군것질도 해야 되고 나만의 취미생활도 하고 싶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담배도 피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아예 없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앵무새 키우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앞서 말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쓸 돈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생명을 데려오는 거에는 돈 쓰는 거에 왜 이렇게 인색해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태도부터가 저는 틀려먹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 책임비라도 드릴 거예요. 진짜 잘 키울 자신 있다니까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그 책임비 기껏 해봐야 뭐 2만원에서 한 3만원? 뭐 많이 줘봤자 한 10만원 정도 하죠. 그래도 그게 좋게 표현해서 책임비지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 앵무새를 고작 10만원으로 퉁치려는 거는 너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 중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서 입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일부러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는 동물이 아니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온갖 알바와 막노동 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사서 고생을 하면서까지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무료 입양을 갈구하는 태도 자체가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분양을 보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찝찝할 것 같기도 해요. 책임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입양자의 태도와 열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동물을 데려오고 나면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처음 입양할 때부터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돈을 안 쓰려고 한 사람이 과연 미래라고 돈을 이렇게 쓰고 싶어 할까요?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또 지금 당장 돈이 없을 뿐이에요. 데려오고 나서부터는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울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 바엔 알바를 먼저 구한 다음에 충분히 돈을 모아서 입양을 하는 게 더 현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앵무새를 손에 넣고 여러분이 로망하고자 하는 애주생활을 멋지게 이루기 위해서라도 당장 철없는 생각을 버리시고 신중해져 보시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섹시합니다. 모두 즐거운 애주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